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회 결사 이데일리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팀장님도 네. 추석 너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연휴가 굉장히 좀 길어갖고 네, 또 충분히 또 휴식을 또 취해야 되고 얘도 힘이 있어야 또 주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수익률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또 연휴 때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 겹쳐서 우리 시장은 5거래일 동안 열리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이미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이 시간 동안 좀 해결을 하신 다음에 이번 한가위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또 5거래일 동안 열심히 종목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신다면요. 조금 그 목요일 장도 가볍게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오현진 팀장님께서 전화 문자 유튜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힘차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다양한 상담 창구를 열어놨는데 네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상담이 뭐죠? 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주저 말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려운 종목 있으시면 고민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문자 상담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는 점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렸는데 저희 동영상 강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초 강의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기초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고요.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원해요 이렇게 열망, 공부에 대한 열망 표현해 주시는 분 세 분 추첨해서요. 방송 말미에 당첨자분들 하단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도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까지 신청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푸짐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이번 주 시장도 사실 녹록치는 않았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엇갈리는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오후장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았었던 그런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도 많았었던 뭐 그런 한 주였고 오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약간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반도체주가 일단 금일 강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하셔서 호실적을 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연휴 기간에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FOMC에서 어떤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휴를 앞두고 있었던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심,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에 좀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긴축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 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추석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매파적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면 일단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시장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체제가 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여행주, 해외여행 회복 기대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유통주라든지 이제 카지노주, 그동안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들이 이번 한 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약간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도 한번 보고 갈 건데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장중에 3% 정도까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세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사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삼사합병 이슈가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슈가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질 때쯤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 다시 부각되면서 저점에서 들어왔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죠. 레키로나 식약처 품목허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들이 한 템포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양호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충분히 많이 빠진 가격이죠. 26만 원대를 웬만해선 이탈하지 않아요. 26만 원을 지키면서 좀 치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 30만 원을 1차적으로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30만 원 후반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고점이 30만 원이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유통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3사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도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성과 괜찮거든요. 램시마 SC 같은 경우 유럽 지역에서도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차트랑 비슷해요.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이죠.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재반등.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를 1차 라인으로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목요일에 아마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도 갭상승할 때 따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갭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갭을 메꾸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여유 있게 분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갭상승이 나왔을 때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징 섹터까지 한번 봤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이게 이제 8월 20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부분의 상업화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제약 바이오주가 아주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못 움직였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저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빠졌나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드렸듯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단 한 템포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셀트리온 빨 제약 바이오주 강세가 단기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부분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잖아요. 뭐 핸드폰도 많이 보고 태블릿도 많이 보고 PC도 많이 보고 뭐 TV도 보시고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시청 시간도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어요. 흔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 그 안구 건조증 치료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두 번 정도 이제 시세를 냈다가 다시 밀렸어요. 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뭐 셀트리온 그룹 빼고는 별로 좋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3,000원 단에서 수급 재유입되면 26,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황과 섹터 그리고 리뷰까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 종목 관련된 내용들, 경제 일정들 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 방대한 교육 자료들, 교육 동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투자자분들을 한 번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5시 50분부터 많이 올려주시긴 하셨는데요. 제시카 별별님, 6시 땡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119 가족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 전에 인두 닐님도 네, 보내주셨네요. 공부하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네, 교육 영상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스카이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종목 상담 도 올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철님 네, 어서 오시고요. 점상 박선생님 네, 오시고요. 네, 베네치아님 그리고 김가영님 히야짱님 네, 어서 오세요. 현경님도 네,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그동안 자주 참여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뒤에는 조금 새로운 분들도 보이십니다. 피아노 김예원님 피아노 치시나 봐요. 네, 야구리님 소근임님 네, 글앤님 열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공부하셔야 또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들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려주셨고요. 뭐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1162님 공부하고 싶어요 올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샵 3772로 네, 공부 원해요, 영상 원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은 지금 세 가지 창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상담하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죠. 네,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91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상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25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82,400원에 20%입니다. 오늘 종가랑 매수가가 똑같은 걸로 봐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
일관성은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이고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전기동 가격 급등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이슈들 나오고 있고 최근에 투자 흐름과도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부담이 살짝 있기는 하죠. 8월달 고점과 최근에 기록했었던 고점이 일치하거든요. 이게 일치한다는 건 뭐죠? 결국은 고점에서 매물 부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시세가 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궁극적으로는 초폭이지만 플러스 마감했는데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밀렸어요. 이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랑 종가랑 비슷하시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나도 견디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약 8만 원 정도까지 조정 이후에 재반등 시도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9만 원까지로 둡니다. 근데 9만 원까지로 두는데 다음 주부터 연휴 끝나고 바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정을 주고 눌림 주고 매물 소화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셨다면 이게 단가도 높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접근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보유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좋은 종목 매수하신 거니까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노리는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가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9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진 머티리얼즈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문자로 당첨 내어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53님이네요. 종목은 하이브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27만 8천 원, 10%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네, 역시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BTS, 그죠?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어때요? 글로벌적으로 높아요. 그죠? 여전히 높은 인기, 빌보드 차트에서의 인기 이런 부분들 지장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이 부담인데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라는 소식이 한 이틀 정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아무리 맞았다고 해도 대규모 콘서트를 한 군데서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들이 아마 흥행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메타버스가 또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엔터주가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메타버스 사업은 엔터 산업이랑 또 같이 가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넓게 보면 메타버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아직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반등 시도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매수가 근처고 비중도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갔었죠. 처음에는 높여갔다가 최근엔 고점 부근에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가 돌아나가는 시점, 가격으로 따지면 약 29만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야 그때부터 추세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어때요? 아직은 하락 추세를 못 벗겨냈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돌파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차피 단기로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노리는 전략이고 제가 목표가로는 3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높이시려면 28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 높이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굳이 기간 손실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을 확인하고 추매를 하시게 되면 추매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추매를 염두하신다면 28만 원 이상 상에서 종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1차 목표가 한 30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모멘텀 그리고 실적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아까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만 염두하시고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두 번째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공 투자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분 네, 받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실 분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저 말고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나 문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많이 상담받고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화 연결을 한번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YJM 게임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50원, 20%입니다. 네. 2,450원이요? 예. 혹시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예, 한번 했습니다. 아, 하락할 때 한번 하셨군요. 예, 예. 네.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하셨죠? 우리가 할 때 그때 그 메타버스랑가 뭐 메타버스는 뭔가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모바일 게임과 VR 관련된 이제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사실 YJM 게임즈는 이름만 봐도 게임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트리플 S나 삼국지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 부분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테마가 있을 때만 급등했다가 눌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약간 테마성 종목이고 또 단타 수급이 많이 붙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VR과 메타버스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지금 관계사를 통해서 VR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전문회사인 원 유니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할 때 여기 관련주를 묶이면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부진했던 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지지부진했고요. 근데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 그 다음에 맥스트, 뭐 이런 선익 시스템, 네,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제 부진하다가 이번 주에 살짝 또 반등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메타버스 육성 관련된 얘기가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 탄력적으로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차피 이 종목은 메타버스 엮여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멘텀을 믿고 보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어차피 보유 구간이에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 2,000원대입니다. 2,000원. 그렇죠? 2,000원대는 웬만해서는 깨지 않아요. 그 말은 지지 구간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2,160원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기다리셔야 할 구간이라고 보고요. 제가 목표가는 2,700원까지 잡았습니다. 2,700원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시다가 2,700원을 노려보는데 이 종목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기보다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하시면서 2,700원 근처까지 도달했을 때는 한번 끊어가고 뭐 종목을 교체하시던지 아니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네, 보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목표가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전화 연결했으니까 선물도 가져가셔야겠죠.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나 더 떨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지지구간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청자님. 꼭 반등 잘 나와서 꼭 손실 최소화로 수익 잘 내셔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기분 좋은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일회용 상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문가 일회용 상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방송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요,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상담은 지금처럼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고요. 문자상담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상담 받으신 분들은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죠. 팀장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끝나는 게 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와 장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시험 관련, 네, 교육 관련된 영상들도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봤고요. 네, 유튜브 상담도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경님, LNF 12만 5천 원에 네, 30% 보내주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습니다만 네,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매수가가 현재가보다 좀 낮은 위치, 급등하기 직전 정도의 매수가 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고 5일 이평선이 이탈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슬아슬하게 좀 걸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다음 주에는 근데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살짝 쉬어갈 수는 있다는 생각 정도는 뭐 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인데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가격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2020년 저가가 12,000원인데 지금 15만원이면은 몇 배가 올랐죠? 네, 10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니까 무조건 고평가다, 뭐 이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 부담이 있는 것은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잡고 보는 전략이고요. 제가 목표가는 17만원, 그리고 익절가 14만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원, 익절가는 14만원이니까요. 요 가격 전략만 기억해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바로 문자 상담 한번 넘어갈게요. 네, 7159님, 네, 화성 밸브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 7,200원에 15% 비중입니다. 7,200원에 12%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누가 봐도 네, 세력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세력 수급이 많이 이탈된 모습이고 개인 수급만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월 달 말에는 거래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어때요? 오늘도 네, 7만 주, 그죠? 이게 단가가 6,390원이니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한 템포 이제 낮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다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밀린 구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왕 매수를 하셨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서 재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가격이 한 6% 정도 상승했다가 눌렸어요. 이렇게 단기 수급 정도는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단기 수급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7,2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7,200원. 네, 매수가죠. 또 매수가고 공교롭게도 그 가격이 저항대네요. 어차피 화성별보는 이제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수급이 이제 들어왔을 때 단기에 상승을 보였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다시 저점에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장기 보유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반등 나올 때 7,200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그 이후에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상담해드렸고요. 네,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내용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네요. 0458님, 매수가 54,000원, 10%. 아, 54,000원이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항상 강조드리는 거, 고점에서 따라가는 전략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 매수하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다만 뭐가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시장이 깨져도, 종목이 밀려도 시간이 지나면 펀더멘털 가치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다만 고점에서 물리게 됐을 때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물리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그때 치고 밑에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유연하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판 종목 오늘 다시 사면 안 되나요? 다시 사도 되죠. 네, 항상 유연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그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그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유를 하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올라와서 코로나 관련된 뭐 임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급등을 할지는 사실은 몰라요. 이게 펀더멘털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 코로나 관련된 임상, 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뭐 올라갔다가 뭐 백신 보급 때문에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다음 임상 이슈가 나올 때 단기 급등이 나오면 그때를 빠져나오는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45,000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펀더멘털로 본 목표가는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리고 코로나 임상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돼도 이제 손절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손실을 줄여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시다가 45,000원 구간에서 손절을 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지금은 추매할 위치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은 추매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을 또 극복하려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 영상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보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세 분 추천해서 추첨해서 교육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제 기초 공부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내추럴 엔도텍 2016년도 7월 달에 19,600원, 비중은 한 50%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가 됐을 때 굉장히 좀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래는 풀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매수하실 때 이제 백수호 관련된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백수호 관련해서는 백수호 하면 내추럴 엔도텍이 생각날 정도로
이제 백수호를 네. 사실 널리 알린 그 당사자가 내추럴연두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르몬 개선으로 뭐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네,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어차피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듯이 그 백수호 추출물에 이어오피소가 검출되면서 가짜 백수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실적이 네. 악화됐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거래 정지까지 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지난 거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네, 방향성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내용을 보면 네, 서흥이 인수했죠. 그래서 재기에 대한 네.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서흥이 그냥 인수하진 않았겠죠? 네, 내추럴 엔도텍의 이 백수호 관련된 기술력은 우리가 써먹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인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수호 파동에 대한 신뢰 회복이 결국은 관건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백수호 파동 때문에 어쨌든 가짜 논란이 있었고 네, 회사 차원에서는 뭐 무혐의라든지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미지 자체가 좋게 구축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백수호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증이 된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축됐던 백수호 시장을 다시 키우기 위해 노력할 건데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거래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급등 수급이 유입이 됐고 이후에 차익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하방을 보였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8,500원인데요. 당분간은 한 8,000원에서 9,000원, 뭐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횡보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을 잡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수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가 재반등을 시도했을 때 여기까지 가정해서 14,000원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회복된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어차피 추가 매수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또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이 종목은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데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신뢰 회복에 따라서는 조금 빠른 반등도 보일 수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올해 말이나 다 내년 상반기 요 정도 관점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추럴연두택 상담 드렸고요. 네, 상담 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가 정지되었을 때도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손실 좀 적게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자님의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하면서 제가 돌림판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묵은 고민들은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봐도 될까요? 네, 돌려주십시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이렇게 수익을 원하시는 만큼 양념치킨 세 조각 붉은 기운 가득한 선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좀 한 달 정도 여유롭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자님 앞으로 남은 주식하는 날들은 수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제 5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은 문을 닫는데요. 묵은 고민들을 오늘 좀 해결을 하신 다음에 연휴는 조금 여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를 통해서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지만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강의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꿀팁들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김경희님, 네, 세틀뱅크를 매수를 하셨네요. 33,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세틀뱅크는 제가 예전에 그 119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영위하고 있는 뭐 피즈라든지 가상계좌, 뭐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분류로 돼 있는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다만 이제 좀 답답하긴 하셨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지부진했으니까. 근데 안 간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친환경, 뭐 이전에 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부분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좋고요. 세틀뱅크는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주가가 높은 위치도 아니고 어차피 조정받아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위치예요. 지금까지 기다리실 때 언제 매수하셨을지는 몰라도 기다리면서 지루함이 있으셨겠지만 어차피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더 기다려서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생각하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특히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셰틀뱅크는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0원까지 네,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스카이 멤버님, 네, 한농 화성입니다. 매수가 15,000원 22% 비중이고요. 요거는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거래가 풀리면 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먼저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은 이제 누가 봐도 네, 세력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깨끗한 장대양봉이었으면 기술적 패턴으로 조금 더 좋았는데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물린 매물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직 소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면 절반 정도를 먼저 줄이고 네, 그 다음 물량만 18,500원 정도까지 노려보는 관점입니다. 비중이 22%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18,000원 이상까지 한 템포만 더 노려보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상담까지 두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로 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로 오현진 네,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과 관심 종목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네요.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다른 주나 이제 다른 평일보다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셨을 수 있는 전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등락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등락 비율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이건 또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수급 쏠림이 그만큼 심한 거거든요. 다만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다가는 늦을 수 있어요.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나 실적 성장성 수급에 자신이 있다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낫습니다. 어차피 매수하신 종목이 확실한 모멘텀에 의해서 분석했고 자신이 있다면 수급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빨리빨리 갈아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시장의 순환매 타이밍에서 수급은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종목에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수한 종목에 확신이 없다면 그건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실 때 종목 분석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게임주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살짝 네,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종목군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별주 M게임인데요. M게임이 요즘에 그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임이 열혈강호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진 열혈강호가 28일 태국 지역에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출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태국 시장에서 뭐 성과가 어떻다 얘기가 나올 거고 초기 성과가 양호하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요. M게임은 다른 게임주보다 장점이 좀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고 살짝만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단타 수급 붙으면서 또 급등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밀리죠.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혈강호가 중국에서 8월 매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열혈강호라는 IP 가치는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죠. 게임주를 보실 때는 IP,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개별 모멘텀 가진 게임주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정을 주면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네, 8,8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 저항대가 될 수 있죠.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요. M게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을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뭐 섹터 전략으로는 자동차 주변주를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네, 전기차와 수소차 네, 그 관련주에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간 눌림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 친환경주들이 약간 눌림이 나오면 후속적으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플라잉카, 네, 플라잉카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 지난주 정도에 한번 급등을 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급등 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만한 위치까지는 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뭘로 올라갔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건 뭐죠? 돈입니다. 돈. 말 그대로 돈의 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간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진 못하죠. 그 말은 뭐예요? 주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예전에는 그 차화정 장세, 전차 장세 이러면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있었어요. 그럼 주도 섹터가 시장을 이끌면 그 주변주가 따라가고 이게 일반적인 상승장의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박스권에 갇혀 있고 약간 이제 지수가 꺾일 듯 말 듯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섹터로 수급들이 몰려가고 그 섹터도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다른 섹터로 넘어갔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순환매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타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선취매하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럼 선취매할 섹터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주행이나 플라잉카 이런 섹터를 좀 선취매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면은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트렌드에 맞지만 수급이 빠졌거나 지금 횡보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기다리셨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급등하면 팔고 이런 전략이 어차피 투자자분들께서 짜시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전략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끝나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1호,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업황, 뭐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충분하게 휴식 취하시고요. 또 다음 주 성공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밀리고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추석 연휴를 앞둬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당첨자분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가을장 그리고 겨울장 꼭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분 쉬신 다음에 잠시 후 7시부터는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상담 119 2부는요.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